6개월 후가족한테 고맙다는 전화 받고 펑펑 눈물 쏟은 김아라. 인사이트 최지영 기자은 6개월 보리분을 페인넷에 달고 경기의 인화인 슈트백 김아랑 선수가 이와 관련해 어렵게 읽었다. 23일 강원도 강릉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단 러시아 그룹 대표팀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창 올림픽 기간 한국 여자 쇼트트랙 마전 뒤 김아랑의 안전모에 붙인 세월 보리보는 연일 화제를 모았다. 23일 강원도 강릉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남 러시아프트랙 대표팀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창올림픽 기간 한국 여자 쇼트트랙 마감 뒤 김아랑의 안전모에 붙인 세월 보리보는 연일 화제를 모았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예선 경기와 준결승전에 출전한 김아랑은 노란 리본이 새겨진 헬멧을 쓰고 등장했다. 평소 세월 동참사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그는 전 세계인이 집중하는 올림픽에서 이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무리꾼이 김아랑의 추모를 응원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시선도 있었다. 그거 온라인 커뮤니티 일반 베스트 저장소의 한서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대 정치 선전을 금하는 올림픽 정신을 무시했다며 엄중히 처벌하길 바란다 고 재소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더 이상 팀에게 패를 끼치기 싫었던 김아랑은 1000m와 개조에는 검은색 테이프로 표식을 가리고 나왔다. 이후 모든 경기가 끝나고 23일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아랑은 세월 보리본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김아랑은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 후 리본 때문에 화제가 될 줄 몰랐다 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리본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더는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행복한에 대신 미수습자, 가족, 등등께 고맙다고 연락이 왔다 며 눈시울을 들켰다. 그 한마디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고 고백한 김아랑은 담았던 눈물을 펑펑 보냈다. 아울러 덕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내 기분 좋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 강조했다. 그저 추모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 일파만파 커지자 김아랑 선수 본인도 당황했을 것이다. 김아랑은 선수 생활을 하며 크고 작은 관심과 응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묵묵히 운동하겠다 고 다짐했다. 한편 쇼트트랙 대표팀 마던니 김아랑은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훈훈한 모습으로 이번 평창 핫스타로 떠올랐다.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실력까지 겸비한 그는 지난 20일 쇼트트랙 여자 3000m 개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